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 힘넷이 2021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위축된 선교 사역을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유리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북미주 한인교회와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 선교 동역 네트워크 힘넷이 2021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디아스포라 선교를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됐으며 KWMA,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등 미주와 한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참석해 효율적 선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 전략이 무엇일까? 또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지금은 각 기관이나 교회나 개인이 각개전투로 선교를 임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함께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서 같이 함께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번 포럼엔 포스트 코비드 시대의 혁신적 선교 전략, 선교적 리더십, 한인 선교 등 5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셋째 날 발제를 맡은 KWMA 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는 지속 가능한 선교를 위해선 헌신된 성도가 중심이 되는 평신도 선교자원 동원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교회가 후원하고 성도님들이 후원하기에는 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은사가 선교적으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일간의 저녁 집회에선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원로 목사, 목동 지구촌 교회 조봉희 목사, 분당 지구촌 교회 최성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선교 도전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뉴노멀 시대 성령의 음성을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교회가 먼저 선교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은 교회도 선교를 해야 살아날 수 있거든요. 교회는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선교를 통하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다시 한번 되살핀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분야의 전략적인 분야들을 검토하게 돼서 참잘된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면 선교가 엉망이 되는데, 자주 모여서 조정하고 계획하고 또 서로 상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줄 압니다. 선교지 코비드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린 국제 선교 지도자 포럼. 선교사와 평신도,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선교적 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선교는 삶이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